자, 이제 피, 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피과세 양도소. 일단은 큰틀네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농지의 교환 분합. 요건이 충족되면 이 소득은 비과세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3번이네요. 1세대 1주택.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와 있죠?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 확정.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공부상 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뭐다?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잖아. 그럼 국가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조정금. 피과세. 증가되면은 조정금을 지급해야죠. 증가돼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감소돼서 받은 거는 내 땅이 줄어들었잖아요. 피과세. 자, 그다음 1번. 자,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차액. 1대1이 원칙인데 차액은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 이하까지 비과세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5%까지 차이 나는 것은 비과세한다. 그리고 교환 분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되 네 가지 사유. 1번 어떤 사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4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는 비과세한다. 개인이 경작상 교환하는 거, 이런 거는 비과세한다. 그래도 요건은 4분의 1 이하가 되고, 그럼 신농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몇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3년 이상이죠? 그럼 밑에 보면 경작 기간의 특례다. 1번.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했는데 몇년 이내? 3년 이내 수용을 당합니다. 6개월 만에 수용을 당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보는데 하고 싶은데 3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3년 이내에 사망하면 3년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 돌아가신 분이 2년 보유, 상속인이 1년 보유하면 3년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교환 분합은 숫자 배열이 중요하죠. 3, 3, 4분의 1. 3 드실 때 3, 3, 4분의 1을 기억해요. 농지의 교환 분합 요건입니다. 3, 3, 4분의 1.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지금부터 양괄호 2번. 1세대 1주택 하나예요, 하나. 비과세한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항상 요건은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일 현재.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네 글자로 양도 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갖고 따져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돼야 돼요. 1세대가 하나. 하나의 주택을 몇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과세한다. 그리고 땅도 비과세하죠? 땅. 그래서 2번에 1번 나왔잖아요.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지역 밖에 있을 때는 10배까지만 부수 토지로 본다. 초과하는 거는 땅판 걸로 봐서 과세를 하네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1세대가 양도일연제 국내 항상 2주택은 국내 주택이에요. 국내 국외 거는 과세합니다. 국내 주택이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몇년 이상? 2년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이 어디에 있어? 항상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 단, 조정대상 지역의 판단은 2년 거주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예요. 집을 하나 샀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야. 그럼 이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하고 2년 실거주, 보유기간이라 거주기간 2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2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하나 남았죠. 1주택이 됐을 때는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카운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집이 두 개라고요. 그럼 원칙은 과세합니다. 과세한다고요. 원칙은 그럼 2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그럼 2년 보유는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1주택.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팔았어. 이거 2년 보유했어, 옛날에. 2년 보유했다고. 근데 이거 팔고 하나 남았으면 2년 보유. 과거의 보유기간은 인정을 안 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고, 여기는 없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도 필수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한다는 거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5배, 10배를 초과하면 비과세다. 그 다음, 미등기로 팔아도 전액 과세한다. 미등기. 그리고 3번, 비과세 1주택인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또는 업 계약서를 쓰면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줘요.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이 비과세 파트는 절대로 복잡한 건 하지 마세요. 큰 아웃라인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의 정의는 뭐다?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초과. 절대로 기준시가 하면 안 돼요. 판 거니까 실지 거래가액.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에서 안분 계산한다. 그래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면 뭐가 남아? 9억 초과 분만 과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면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 즉 비율만큼 안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12억에 팔면은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3억은 안분 계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리고 5번, 1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 그럼 주택수는 두 개죠. 뭐를 팔 때? 그 주택을 팔 때에는 2주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주택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수가 두 개라고요. 그럼 해당 주택을 팔 때 과세한다. 자, 그럼 이제 1세대가 뭐냐?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면 큰일 나요.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배우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밥풀떼기들이 태어나죠. 가족을 포함한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원칙이 안 해줘요. 거주자. 엔드 배우자. 엔드 가족 등등등. 그래, 단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1세대가 된다는 거고. 아, 배우자가 이혼 안 했죠?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 퇴거해서 가더라도 1세대예요. 이혼하지 않은 이상은. 자, 2번. 그리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원칙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억. 연령이 30세 이상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다. 그리고 니은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네. 과거 경력이 있죠? 1세대다. 그리고 디귿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뭐다? 중위소득 40% 이상.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 포인트가 40%에 40%. 1세대로 본다고요. 그러나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단 미성년자도 부득이할 때는 1세대가 봐요. 두 개. 가족의 사망 또는 일찍 결혼하죠. 결혼. 이렇게 불가피할 때는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 717쪽 오른쪽 기본 통칙 양괄호 2번 전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죠. 그럴 때 부부는 항상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로 본다. 꼼수 부리지 못하게끔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과세하니까 각각 세대를 구성해서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세대로 봐서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부가 이혼을 했네. 그래도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니까 이혼을 해. 그럼 각각 세대잖아. 그럼 각각 비과세 받겠죠.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이혼을 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예요. 아, 이혼 내놓고 세금 안 내고 밤에 슬금슬금 만나.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위장 이혼을 했다 걸리면 비과세했던 양도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 1주택의 개념. 이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이 주택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무슨 용도로 따진다? 항상 용도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주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다.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그 다음 박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이다. 그러나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이다. 고로 과세한다. 그럼 과세한다는 지문을 법적으로 어떻게 표시했어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영업용 건물이니까 과세. 사실상 용도로 판단.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하나로 봐요. 각자 하나로 본다. 근데 공동인데 상속받았잖아. 그럼 각자 하나면 부득이하게 다 2주택이 되잖아. 집이 있었다면 상속은
한 사람 집으로 본다.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 큰 자.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연장자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자 안 해요. 공동 상속 주택은 각자 안 하면 안 돼요. 지분이 큰 자 등등등. 근데 옆에 참고로 적어 주세요. 동일 세대원. 공동 소유입니다. 동일 세대원끼리 그럴 때는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 세대원끼리 공동 소유할 때는 하나로 본다고 해요. 각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식이 동일 세대야. 공동 등기되어 있다면 하나로 본다고요. 동일 세대. 다른 세대일 때는 각각 하나로 봐요. 자, 그 다음 집 한 채인데 겸용주택이야. 상가주택이죠? 다른 주택은 없어. 하나. 그럼 겸용주택도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9억을 넘어가는 거는 과세한다. 그럼 상가주택을 팔 때 주택을 비과세하죠? 박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상가주택은 클 때만. 부동호가 큰 쪽이라고요. 그럼 땅은 무한대가 되지 않죠?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 밖은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는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부수토지를 나눠야죠.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그럼 일단은 안분합니다. 1번. 그래서 토지를 안분할 때는 위에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는 뜻이고, 그럼 1번은 뭐다? 안분한 땅이야. 그럼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5배, 10배까지 한도까지만.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안분한 땅. 면적 비율로 안분하잖아. 안분한 땅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야. 2번 한도. 5배, 10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분한 땅이 800이야. 2번 한도가 뭐다? 500이야. 그럴 때는 800을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500을 비과세합니다. 땅 300은 초과되는 땅 과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면적이 아니라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고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가구 5번 집 한 채인데 다가구야. 그럼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포인트가 뭐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어떻게 본다? 법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로 매매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본다. 줄여서 무슨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이 넘어가면 과세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나왔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을 하나하나 포인트가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주택으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넘어가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자, 고가주택 범위 나왔잖아. 자,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9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란 뜻입니다. 포인트는 뭐다? 첫 번째 줄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합계 괄호는 보지 마세요. 합계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것. 설명했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안분해서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죠. 718조. 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억 초과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다만
그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안분해서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동시에 팔았잖아. 그럼 법은 하나는 비과세해줘요. 9억까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동시에 팔았을 때는 앞에 거는 과세하고 뒤에 거는 비과세한다고요.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중요한 거는 순서를 누가 정한다? 거주자가 선택합니다. 뭐를 선택할까요?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는 거를 먼저 팔았다 선택하고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는 거를 나중에 팔았다고 선택하겠죠? 누가 선택한다고? 거주자가. 과세권자가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박스. 1주택 보유 여부는 항상 판단이 뭐다?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이다.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국외하면 안 돼. 국내 거.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100개를 보유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면 된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 갖고 설명했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1세대 2주택 두 개 갖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두 개다. 그럼 두 개인데 뭐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첫 번째,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두 개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팔 때는 뭐다?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특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왔죠?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자, 종전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네요. 여유자금이 있어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고요. 그럼 원칙은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고요. 그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주택으로 가려면 요건이 뭐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서 새 집을 사야 돼? 1년 지난 후. 6개월 만에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과세를 하면 1년 지나서. 그리고 팔아먹을 때. 팔아먹을 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앞에 거를 팔아야 돼. 항상 앞에 거를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3년 준비 기간을 줘.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돼. 항상 뒤에 거를 팔면 무조건 과세라고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본다?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뭐를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팔아먹는 주택은 이게 꼭 따라다닙니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고 불충족되면 과세하죠. 예를 들어서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해야지.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근데 6개월 보유했어. 그러면 과세하죠. 그래서 하나로 본다 해놓고 비과세 규정을 따진다고요.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불충족되면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 얘기예요.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 돼, 앞에 거를.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뒤에 뭐가 따라간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뭐 일반적인 거는 2년 보유해야 되고, 그럼 결국 뭐야? 법칙이 1, 2, 3 법칙이라 그래요. 1, 2, 3 법칙이 충족되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한다.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집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있을 때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도 주고 1년도 주는 거예요. 이 대책을 수없이 발표했죠? 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면 2년 이내 팔아야 돼. 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사면은 1년 이내 팔아야 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이다 또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무조건 3년이야.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대책 발표일에 따라 2년 이내 팔아야 되고 1년 이내 팔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니은이 그 얘기예요. 니은. 자, 똑같잖아요.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포인트가 1년 이내 팔아야 돼. 이거는 19년 12, 16 대책이에요. 오늘 샀다. 그럼 21년이니까 1년 이내 팔아야 돼. 그럼 1년 이내 팔고 또 한 가지는 1년 이내 새 집으로 전입해야 돼.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해서 살아야 돼. 1년 이내. 일단 살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네. 그럼 세입자가 있을 때는 2년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야. 19년 12, 16 대책이에요. 그래서 17일부터 사면은 뭐다? 1년 이내 팔아라. 그리고 1년 이내 새 집으로 전입해라. 1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 받지? 그럼 이것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하잖아. 그럼 이에는 2년 보유 어떻게 따져?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야. 이거는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샀어. 6개월 만에 사면 이거 과세하지. 1년 지나서 사야 돼. 6개월 만에 사면 과세.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야. 그럼 이거 팔 때 2년 보유를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해야 돼. 그런데 이런 일시적 2주택은 2년 보유를 종전 취득일로부터 따지고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는 다시 하나가 됐을 때는 다시 하나가 된 날로부터 따집니다. 자, 2번.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는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니은 같은 거는 규제 조정 대상 지역 발표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문이 엄청 길 수가 있어. 참고로만 알아둬요. 자, 2번, 3번은 이게 출제된다. 동거복냐?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집이 있어. 그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다.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직계 존속과 합쳐야 돼요. 나이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장인, 장모 된다 안 된다? 된다. 60세 미만도 포함합니다. 한쪽이 사별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10년? 뭐가 들어가? 먼저. 순서는 안 따져. 먼저.
그럼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 그럼 똑같아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이거 팔 때. 이거 팔 때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 그럼 2년 보유 언제부터 따져? 종전에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팔아야 돼. 그럼 10년 지나서 팔아. 그럼 과세. 10년 지나서 팔면은 과세지? 그럼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야. 그럼 2회 하나 남았잖아. 그럼 보유기간은 하나가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 10년 지나서 팔면 투기꾼으로 보는 거야. 과세? 그럼 2회 하나가 됐지? 하나 된 날로부터 2년을 다시 따진다. 자, 그래서 밑에 직계전수 과로 포함에다 포함 제외하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봐요. 똑같잖아.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따라다니는 용어 똑같잖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다 맞춰. 이거를 법조문으로 만든 거야. 법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부모님이 중증질환자야. 중증질환자예요. 결핵환자 이럴 때는 60세 미만이더라도 포함합니다. 이런 자도 포함한다고요. 60세가 안 되더라도. 자, 그 다음 3번은 뭐야죠? 혼인이야. 혼인에서요. 여자도 집이 있고 남자도 집이 있네.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잖아.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5년. 빨리 팔아야 돼요. 항상 먼저. 아무거나 먼저. 나이 안 따집니다. 5년 이내 먼저. 그러나 5년 지나서 팔면은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용어는 똑같고요. 5년. 그래서 화살표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무주택자가 혼인했잖아. 무주택자가 혼인했어요. 집이 없는 자가 배우자가 집이 있어.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혼인했는데 부모님이랑 동거복량하는 거야. 결국 이거는 포인트가 혼인이야. 무주택자가 혼인했으니까 혼인이 기준점이다. 결국 5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실수요자 목적의 수도권 밖. 자,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어디 가서 하나 샀다? 수도권 밖. 실수요자 거주 목적이에요. 왜 수도권 밖으로 갔나요? 취약, 근무상, 질병치료.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집은 놔주고 이 집을 산 거야. 거주 목적. 그럼 몇 년,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일반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냥 3년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요. 항상 일반주택. 일반주택이라고요.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근무가 끝나면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3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6번, 7번.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문화재주택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농어촌주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상속받았어. 그런데 세 가지예요.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문화재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을 때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상속 부득이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일반주택을 언제든지 팔면 돼요. 언제든지. 양도하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5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속. 포인트는 뭐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문화재 주택도 언제든지 일반 주택, 농어촌 주택도 언제든지 일반 주택입니다. 단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최초 거 한 번만. 그래서 5번, 6번, 7번은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판다면 되고 귀농하면은 투기 목적 할 수 있죠. 5년 이내에 최초 한 번만 비과세하죠. 귀농해서 농어촌 주택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 주택 집값이 오르잖아. 그럼 그거는 9억까지 비과세 준다. 5년 이내에 팔면은. 또 사고 2년 보유하다 팔면은 과세한다. 최초 한 번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출제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자,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을 때는 1년 지나서 사야 돼요.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하면 되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규제 대책에 따라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19년 12·16 대책에 따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거복량 혼인이에요.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10년 지나서 팔거나 3년 지나서 팔거나 3년 지나서 팔면은 투기 목적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문화재 주택 두 개, 농어촌 주택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하나로 본다. 단 귀농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